어떻게 하지? 에? 어떻게 하지? 사람이 자식 낳고 결혼해서 여자는 자식 낳아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남편 의지하면서 사는 게 여자의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근데 우리 같은 사주는 너무 힘들어. 버고 그렇게 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밖에서 뭐 머리를 만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열심히 판다든지 뭐 이 말에 하나한 직업이 들어있을 거야. 괜히 말은 하지는 않을 거야. 네. 들어있어? 네. 뭐가 들었어? 머리. 머리? 네. 근데 미용사야? 네. 근데 좀 이쁘게 하고 저게 뭐야 남자처럼. 아, 저 세수만 아니 얼굴만 하고 왔어요. 진짜. 야 이쁘게 하지. 어, 저 딱 봐도 미용사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누가 드라이도 그... 못했어요. 그치? 네. 근데 어떻게 하지? 네. 미용사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의도 아닌 거 알 건데. 그 의도 아닐 거 알 건데. 당신 나한테 오늘 지금 점을 보러 왔는데 네. 내 미용실이 언제 잘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신랑이 언제 괜찮을까요? 네. 우리 애들은 사고가 언제쯤이면 안 날까요? 네. 어? 당신 딱 그거 물어보러 왔어. 네. 근데 그 정답은 네. 버킹검이야. 당신한테 달려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는 거야. 내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이럴 때를 잡지 않는 이상은 응? 매일 가게 문을 열어놔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의 손을 끝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응? 남편하고 싸움하니 싸움만 매일 될 것이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좋게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서로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지 않고 온성부터 나간다고. 네. 응? 왜? 여기서 둘이 신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식은 자식대로 작년에 누가 다쳤어. 네. 또 그 재작년에 또 누가 다쳤어. 네. 계속 이렇게 반복만 되고 있다고 지금. 네. 그런 생활에 지금 당신이 나한테 오늘 이 점을 보러 왔을 때 네. 나한테 처음 확인하는 게 아니야. 몇 번 갔다 왔어. 네. 솔직히. 네. 씨부라 지겨워. 속에서, 마음속에서. 응? 왜? 내가 뭔지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보는 죄밖에 없거든.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지들이 해준 게 뭐 있다고 나야. 정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재물이 나냐고. 응? 신의 재물이 내가 왜 내가 되냐고. 그러나, 본인은 우대에서부터 신의 가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조용히 네. 띠하고 생일만 써줘요. 네? 띠하고 생일. 띠? 음력으로 써요. 안 됐다. 네? 안 됐다고. 이거 지고는 못 사는 성격 가지고 있는데 안 됐다고. 네, 좀 그래요. 지고는 못 사는 성격 갖고 있는데 안 됐다고. 이거 비웃 끊는 게 아니라 네. 참 내가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럼 난 그 사람을 못 이겨도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잡아야 되거든. 네. 그런 오기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옆집 미용실이 불 꺼질 때까지 내가 먼저 꺼서는 안 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오기 말하자면 네. 그리고 내가 부모한테 그닥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줄라 마음먹고 애들을 키우게 보여. 근데 네. 자꾸 애들이 그러니까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애들이 자꾸 다친다고 그래야 될까?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설명을 미상케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진짜 아기 낳고 나서 진짜 너무 진짜 좋은 엄마 되려고 다 충실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저는 생활이 없었어요. 가장 진짜 충실했었는데 3년 전부터인가
애들하고 이렇게 다 식구들이 다 다치고 나서부터 계속 연달아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까? 이때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17이요? 조용해. 말하지 말고. 17이 아니라 이때부터 들어와 있었다고. 이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 나이에 내가 곱게는 세상을 못 남겼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방황을 많이 했든지 네. 내가 집 나와서 견학을 좀 쓰고 친구 집 도망을 갔다든지 네. 이 나이부터 또돌이 인생을 살았든지 가만두질 않았다고 이 나이에부터. 맞아요. 알았어? 네. 이 나이에 때부터 이미 오셨다고. 그분이 강림을 하셨다고. 네. 응?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신의 사주를 보려고 물어본 거야. 네. 근데 신이야. 그리고 이미 꿈으로도 다 봤고. 네. 꿈으로 다 봤는데 화를 내시네. 너 여기 왜 왔냐고.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더 확인 사살을 시켜줘야지만은 네가 수능을 할래. 그러시는데? 근데 왜 마음이 그래? 올만 반, 옥실은 만 반. 처음엔 재작년?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정신 나갔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올만 반, 옥실은 반. 그럼 한번 내가 올해는 좀 괜찮겠지. 올해는 괜찮아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그러면 또 뒷북 맞으면 또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또 긴가 또 확인하러 다니고. 당신 성수에서 알려준다고 지금. 당신 10%에서 알려준다고.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을걸? 되게 많이 복잡해요. 한동안 괜찮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작년 9월달에 가을쯤에도 좀 이렇게 되게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지금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우울증이 아니라 신병. 우울증 약 먹은 지 한 2년 돼가요, 지금. 신병. 응? 그리고 그 꼬라지, 그 꼬라지는 내 꼬라지가 아니에요. 꼬라지가 뭔 말인지 알죠? 저 이겨먹으려, 신랑 이겨먹으려고 엄청. 그 꼬라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도 사투리인데, 꼬라지가 잘라도 사투리인데, 춤까지 다 치고 난리 났다, 지금. 그 꼬라지가 사투리인데, 응? 그거 잘 알아듣네. 그 꼬라지는 신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든 이겨먹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 밖에 가서 내가 정이 그리워서 어떤 애랑 친했어. 친해질 땐 좋았어. 그리고 남부터는 내가 그 애를 이겨야 돼. 나하고 상관없이. 응? 신에서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응? 근데 이걸로 그리고 신랑하고 당신하고 네. 당신 생각에 뭐가 틀렸는 줄 알아? 신랑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 좀 그랬었어. 아니 많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신랑은 나를 능가하라 이거야. 내 성격을 능가하고 남자다면 남자답게 나를 리더를 해라 이거야. 그러지 않고 잔소리했을 때는 당신 절대로 신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응? 이게 신의 주특혜 성격이라고. 근다고 해서 우리가 10만 팔면 안 되잖아. 나도 곤축건 곤치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 꽉 그 진로신이라고 그래야 되지. 진로신이 한 번씩 강림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와다다닥 들려놓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몰라요. 가끔 사람 없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너 사랑스럽게 컸구나. 너 재밌게 살았구나.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사주는 할머니 손 밑에서 커야 돼.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부모 덕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부모 덕이 없고 양 부모 밑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된다고. 네. 이제 알아들어? 네. 양 부모 밑에서 크지 말고 네. 혼자 애토리로 크라는 사주야. 이 사주가. 거진 그랬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물었던 이유가 참 오는지 우는 사람만 오나 봐. 우는 사람만. 그게 또 봤으니까 그 가슴 너무 애로운 가슴이라 그래야 되지. 애로운 가슴에 돌을 정말 많이 맞았어. 여기까지 왔을 때.
나이가 그닥 많이 먹게 보이지는 않아. 나이까지 좀 쓰라고. 그닥 많이 먹게 보이지는 않아. 근데 참 그러게는 많이 철이 들었어요. 그러게는 살라고 노력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바득바득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꾸집어 나를 땡겨요. 신한 단어가. 신한 단어가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같이 산에 가자. 너 나랑 같이 바다에 가자.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이미 이 어린 이 나이에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대. 당신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응?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이제 신의 꿈인지를 몰랐겠지. 제 생각에는 진짜 꿈꾸면서 하얀 한복 입고 부채 들고 방을 했나요? 이미 왔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사투리를 전혀 쓰지를 않아. 네. 근데 그 경상도 쪽이 어느 쪽이야? 경상도가 밑에요? 저는 몰라요. 신랑은 그리고 딴 거 좀 물어봐. 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야? 없어요. 성 뭐야? 저 조씨요. 엄마는? 엄마 서씨. 서씨가 어디 성이지? 달성서씨요. 달성은 경상도야. 아 그래요? 응. 왜 이 말 하냐면 엄마 본따라 네. 신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그 말을 물어본 거야. 응? 그 줄기 따라. 네. 응? 그리고 아버지 줄기 따라 이미 왔고 엄마 줄기 따라 이미 왔고 양쪽 뿌리 줄기 따라 다 왔고. 네. 응?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신랑하고 네. 웃으면서 밥 먹어본 적이 얼마나 돼요? 아,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삶이 너무 무의미해져가지고. 신랑하고 내가 그 말은 밥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해본 적이 얼마나 되냐.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신랑은 갈수록 남봉꾼으로 변해버리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고 신랑은. 네. 좀 자율질됐어. 그리고 나는 내 성격은 내가 신랑을 이게 먹어야 되는데 내 성격은 미쳐버릴 것 같고. 네. 그런 신랑을 같이 그러면 불과 결혼과 싸우면 둘이 불밖에 더 붙겠니? 네. 지금 딱 그러고 있다고. 어? 그리고 딴 가지만 물어봐. 네. 애들이 본인 애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어. 네. 알겠는데 본인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네, 지금 이래가지고요. 시댁에 맡겼어. 그치? 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애들 시댁에 맡겠다고 가르쳐주진 않았잖아. 네. 그치? 네. 너는 신에서 가르쳐주는 거고 내 신에서 가르쳐준 거야. 애들은 입하지만 애들 키우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 빨리빨리 돈 벌어서 빨리 내가 자리 잡아서 우리 애들하고 살 공간을 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은 나를 발을 잡고 있고 신랑인 사람은 남폭군으로 변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나를 갖다 안아주는 게 아니라 더 밀쳐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게 내가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네. 정말 이런 생각을 하도 12번 당시한데 내가 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나나? 응? 대장난에 자살 기도도 몇 번. 그러니까 그러나 자살 기도는 절대 하지 마. 당신 못 죽어. 응? 그리고 왜 뭐든지 당신 탓이야. 다 당신 탓이야. 난 내가 봤을 땐 참 외로운 여자거든. 네. 당신이 난 너무 외롭게 난 느껴지거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부모 밑에서 절대 크지 못했을 거라고. 네. 응? 근다고 해서 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잘 어울렸냐? 그것도 못 된다고. 네. 응? 애토리 인성이었다고. 지금까지. 내가 띠만 물어봤지. 나이는 찾기 힘들어서 내가 안 해. 일로 그냥 신의 띠가 맞나? 그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신랑 만난 것도 내가 너무 애로워서 만났다는 거야. 애로워서. 애정결핍이 있어요. 애정결핍. 그치? 좀 있어가지고. 오빠 같은 느낌이 없어서 너무 애로워서 만났는데 딱 결혼하자마자 눈 떠보니 사람이 돌변했다 이 말하는 거야. 그때서야 내 신랑의 정체성이라 그러지. 그때서야 내 신랑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한 거야.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은 당신한테만 심뿌리가 있다 생각하지 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심뿌리라. 그건 알고 있지? 네. 어? 그 심뿌리가 당신한테 제대로 꽃 꼽아버린 거야. 어차피 저 보러 왔으면 네. 내가 무조건 앵무새처럼 안 맞은 것도 내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좋아요. 어? 뭐 근다고 해서 아닌데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칼 그 안에서 나가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네. 나는 그렇게 참 또 저 또라이가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 저 또라이는 편집이 없어. 네. 어? 오늘 졸라게 갈고 거야 저 또라이. 근데 이제 그만 와요. 내년에는 이제 신축년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내년에는 정말 내가 여기가 수미 맡겨서 내가 수술할 판국이야. 아 근데 왜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어 괜찮아지려면 또 시작이고 괜찮아지려면 또 시작. 네가 신을 재고 있지 않냐? 지금 신이 그런다고. 좀 편해지면 괜찮겠지? 나 안 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또 마음에 안심 갔다가 확 해버리면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세요. 받아서 할아버지 모시세요. 나는 너무 후회가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 너무 힘들게 산 사람만 전보러 온 줄 알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난 너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못을 많이 바뀌어가지고, 난 그것 때문에 느껴 안 온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아파가지고, 한쪽 이렇게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도 살리고 싶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살리고 싶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살리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살고 싶은데, 막 기록이 안 되고, 몇 번 말하면 뒤로 나도 넘어지거든요. 지금도 못 올라가니까. 그럴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신이 준 게 아니라, 내가 굶어서 뺀 거잖아요. 내가 누트브 할 때마다 이 말, 지겹겠다, 구독자들도. 신이 만약 아프겠다면, 내가 신을, 할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나서야 되잖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응? 당신 가서 마음 또 배나요. 또 배네요. 그리고 당신 집 미안하게도 미용실 팔이 날려요. 응? 여기서 장사 잘 안 돼. 여기서만 장사가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응? 팔이 날린다고요. 응?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왜? 신이 가게 있는데 뭐가 되겠어? 가게가 붕 떴다 말을 하는 거지.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둘 다. 둘 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 작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재작년인가? 아니, 횟수는 3년이야. 지금 2년. 그러니까 횟수는 3년이라고. 횟수는 3년. 그러니까 이리저리 정리한 것까지 시작해서 횟수는 네. 3년이래. 네. 지금 2년 되고, 7월 달에 2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수, 이리저리 뭐 생각이고 구상이고 했던 네. 것은 횟수로 3년이라고 그랬어. 응, 맞아요. 그치? 네. 횟수로 3년 동안 너들 할아버지들 뒤에 삶인들 웃고 있다. 어? 너를 글로 도망갔니? 어? 그렇게 웃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돈은 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미치게 생겼단 말을 하는 거야.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벌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나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팔이 날리는구나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또 정리할까 생각 중이더라고요. 정리는 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그 돈을 빼야지. 그건 당신 욕심이야. 내가 돈 들어간 건 빼야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거에서 돈을 들어가면 빼야지. 그건 당신 욕심이라고. 어? 더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가는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을 하는 거야.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서 당신 신랑 못 버려요. 같이 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다가도 또 그게 내 마음이 풀리면 신랑 찾고 있어요. 많이 유지해요. 예, 내가 그랬잖아. 아까
못 신랑을 정말 애로워서 만났구나 했잖아. 애로워서 그 애로움증 달래려고 만났구나. 그러니까 애로워서 신랑 사랑 애로움 플러스 사랑했으니까 만났겠지. 응? 그러나 신랑의 다혈적인 성격은 있지만 다혈적 아 자꾸 이거 발음이 안 나와 이빨하고 나서부터 다혈질이지만 또 착할 때는 착해요. 원래 착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변할 거야. 언니 때문에. 왜? 언니의 품팔을 신랑한테로 가게끔 하거든. 수술도 많이 했어요. 저 만나서. 그러니까 그 품팔을 언니한테로 가게 언니의 품팔을 신랑한테 가게끔 하거든. 그러면 신랑 이제 여기 꺾어야지 언니 여기 올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제 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갔는데 신랑들아 그래서 신랑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갔었어요. 신랑이 그러는데 내가 신이다. 그쵸? 신랑이 그러네. 신랑 데리고 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 신랑 데리고 오라는데 그러면 야 내가 신이야 족같은 소리 하지마 그러는데 신랑 시어머니가 이걸 했다가 적었다 아니 그거 뭐였지? 내리는 그거를 했다가 아니요 말문 안 터졌어요. 말문 안 터졌기 때문에 그부리는 못 찾아요. 당신이 그부리에서 또 와서도 당신이 그부리로 갖고 불리지는 못해요. 아니 그래서 온 부리는 내 친정에서 왔다고 내 집에서 왔다고. 네. 온 부리는 그래서 아까 경상도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북줄기 어디냐고 물어본 게 이북줄기도 분명히 있고 아까 경상도 불도 분명히 있다고. 이 신랑이 그래서 아픈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애들이 응? 애들 갖고 이런 이야기 하겠지. 나 제일 힘들지만 아까 그랬잖아. 애들 당신한테서 안 크네? 응? 당신 애들 입방은 사실이지만 크지는 못하고 있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미칠 정도로 아파 지금. 저요? 여기하고 숨이 막 안 쉬질 만큼. 그리고 하면 잘할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제가요. 저번 달에 그 이거 유튜브에서 유명하시다는 분이 저희 동네에서 오셨더라고요. 저희 동네로 한번 갔더니 저 뭐 정신병이라고 너 귀신병이라고 구타라고 자기한테 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근데 이미 꿈으로 다 봤으니까 뭐 다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 그치? 네. 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더 그만을 확인하고 그만 다니세요. 이거는 제가 그때 한참 선생님 유튜브 많이 봤었거든요. 아파 좀 그런 쪽으로 좀 휩쓸렸을 때 그때 신청했는데 뒤늦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짝만 물어보고 가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요. 네. 신랑 조심시키세요. 신랑 조심 안 시키면 오래 네. 잘 조심시키지 않으면 신랑 간질 수 있어요. 간질 수는 뭐예요? 경찰서 들랑달랑 하는 거. 그리고 돈 문제 조심하라 그러셔요. 신랑 그게 오래 가면 소송까지 걸려갑니다. 그런 사람 아닌데. 아 신랑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심시키라고. 신랑이 그 정도로 지금 막 맞이 길에 언니가 네. 몰라서 저기 모였다고. 아 몰렸다고. 몰렸다고. 나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도 말 제대로 못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여기서 막 맴도는데 네. 무슨 지금 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말이 안 나와. 저도 말 거벅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 신 아니야. 그 말은 해줄 수가 없어.
응? 그것도 잘못했을 땐 버리더라고. 솔직히 저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는 분이 있어요. 응. 이모라고 부르는데. 응.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자, 참아보자 그러셔. 그 이모 되게 착하네. 네. 그 이모 되게 착하니까 그럼 이모 믿고 가도 돼요. 그 이모가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적으로 내가 뭐 감히 같은 무속인이 무속인을 평가라는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돈 밝히거나. 네. 뭐 사람 이용해 먹거나 그런 분은 절대로 안 들어와요. 참 착하게 들어와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분 믿고 가세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나도 그런 저같이들 많아요. 참아보자 참아보자. 그러다가 한번 내가 진짜 딴 데가 신 밖에 하는 애가 있지만 왜 나한테 참아보라고 계속했냐고. 그래서 지가 그러더라고. 그때 원망을 하더니 지가 산 돌아다니면서 보살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한테 참으라고 했던 거구나. 그때서야 고맙고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참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봅니다. 이번만 좀 넘겨보자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삐쏘려. 이것만 넘겨보자. 이것만 잘 넘어갈 것 같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하란 말 안 하죠. 그쵸? 그래도... 내 말이 또 틀릴 수, 내가 다 당신 지금 점을 봤잖아. 네. 내 말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믿어도 돼.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거진 다 맞아요. 그래? 네. 그리고 저 진짜 작년에 미친 듯이 많이 돈을 날렸거든요. 거진 다 맞으면 안 되는데 다 맞아야 되는데 내 욕심인데. 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뭐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셔가지고 엄마도 되게 아프고.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조곤조곤 이야기하지만 네. 성격도 신랑이 불이라 그러지 당신도 만만치 않은 불이야. 아 저... 당신도 달려가야 돼. 제정신 딱 지금 내가 이 몸에 딱 눌려놔서 그렇지 내 몸에서 눌린 것만 딱 걷어주면 당신도 달려간다고. 그만큼 욕심 많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만약에 가면은 식구들하고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나요? 신랑이 처음에는 응? 이러겠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밀어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신랑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정말 하고 나면 오히려 지가 좋아서 상가자 그러고 문인보다 지가 좋아서 받아가자 그러고 지가 좋아해서 또 귀도 안 가? 신랑이 더 설킬 사람이에요. 아 지금 가게 때문에 빚도 지금 진 상태라. 아까 이야기했지? 네. 가게 해봤자 아까 3년 세월에 어? 구상을 해서 3횟수로 지금 남은 것은 걷어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빚밖에 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 가게는 정리해라. 실에서 뒤에서 쳐다보면서 비웃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응? 가이성. 그러니까 설득 아니 그러니까 선뜻 그 비용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이렇게 살림만 해가지고. 내가 아까 그분 이야기 하셨잖아. 네. 그분은 그렇게 돈을 받길 분 같지는 않는데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모셔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모가 너 그렇게 할머니만 모시라고 이렇게 뭐 단지? 그건 안 돼요. 뭐 그렇게라도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난 신을 모시달라는 거지 업당아들 업항아들 모 업 아니 업단지를 모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지. 그것을 또 저렇게만 모시라는 뜻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입말이 안 나왔고 방울부채가 어지러워. 방울부채가 안 적이었겠지. 저렇게 일단 해놓고 뭐 시작하라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막 그러지. 그건 아니야. 하려면 제대로 해요. 그분한테 사정해서 제대로 해요. 욕심은 또 있어요. 제대로 하라고요. 알았죠? 너무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 올 분이 더 왔는데 왜 그렇게 해. 됐죠?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아요. 영영아 끊어!